안녕하세요. 일본어 뉘앙스 완벽 마스터의 박서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상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 같은 것들 있죠. 일본어로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인 거 아셨나요? 오모우 그리고 칸가에루 이 두 가지의 뉘앙스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예요. 오모우 그리고 칸가에루. 오모우는요, 자, 막연하게 생각할 때 쓰시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라고 할 때, 그 아래 칸가에루 라고 하시면요, 아주 깊게 사고하다, 생각하는 거가 좀 고차원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모우부터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일본어로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할 때, 또 오모이마스 라고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처럼 많이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의 기모찌요, 伝えたいと思います. 감사의 기모찌요, 伝えたいと思います. 이럴 때 많이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문으로 이번엔 칸가에루 확인해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풀수 없다. 난제,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엄청 고민하고 고뇌하다라는 거겠죠. 이くら 考えても, この 문제는 解けな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くら 考えても, この 문제는 解けない. 했을 때, 이때는 오모우 아니고요. 칸가에루를 쓰셔야지 자연스럽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